자,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이번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자, 이 장면은 혼성그룹 싹쓰리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유재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효리, 비닝과 함께 컨셉 사진을 찍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재석님의 옆턱을 보시면 약간 대각선으로 주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유재석님 이렇게 약간 당기고 숙였을 때만 보이고 이렇게 고개를 드시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예요. 이제 뭐 생길랑 말랑하신 거죠. 유재석님은 항상 관리를 잘 하셔서 몇 살이신지 나이를 잘 몰랐는데요. 제가 검색을 이번에 해보니까 1972년 8월 14일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 49살이 되셨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생길랑 말랑할 때가 됐죠. 이제 50대가 되면 더 잘생길 수 있는 그런 주름이에요. 이 부분은 남녀 모두 생기는 주름이지만 재밌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주름인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다른 주름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린 분들이 뭐 미간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주름인데 이 주름은 나이가 있는 분들만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주름 저런 주름에 관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대부분 다 기대치에 비해서 치료가 좀 못 미친다.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긴 하지만 안 생기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는 반대입니다. 기대치보다는 개선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오,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주름은 대부분 내원하실 때 아 이거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주름이 심하거나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제대로 된 병원에서는 확답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외는 언제나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대치보다 현재 기대치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럼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필러로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간 단단한 종류의 필러를 주름이 생긴 피부의 바로 밑에서 수직 방향으로 얕고 넓게 깔아줍니다. 되게 이런 주름이 있는 분들의 피부는 좀 흐물흐물하거든요. 이 부분이 필러 시술하고 나면은 3-4주 정도 지나서 피부가 좀 짱짱하고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름도 흐려지고 피부도 탄탄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면 이런 치료가 항상 우선이냐? 주름은 항상 치료보다는 예방이죠. 그래서 예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할 때 이렇게 주름이 보인다면 또 주름이 보였다 사라졌다 한다면 더 이상 진해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리쥬라 물광주사, 연화주사 같은 스킨 부스터 종류들을 하면 좋아요. 프락셀, 플로라셀도 피부도 어려질 겸 겸사겸사 하면 좋아요. 많은 병원들에서 피부 시술들을 할 때 약간 이 부분을 약간 쩌리로 생각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부터 약간 힘이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자, 이런 피부 시술을 해서 피부 자체가 어려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름도 예방되고 피부 자체도 더 환하고 생기있어 보이니까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시술의 장점들은 하관의 볼륨이 더해지는 게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뒤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필러로 해결하는 방법은 효과는 확실히 금방 오고 뚜렷하지만 하관에 약간 볼륨이 조금 더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하관의 볼륨이 좀 더해지는 게 그렇게 막 장점은 아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자, 이제부터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치료도 사실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리쥬란이나 뭐 이런 연어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피부도 좋아지니까. 하지만 주름을 빠르게 더 많이 치료하는 방법은 필러예요. 저는 다른 부위의 필러를 할 때 뭐 인디언 주름이든 뭐 팔자든 대부분 처진 인대를 들어올리고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진피 바로 아래에서 피부 자체를 짱짱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시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네, 접니다. 제 얼굴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의 피부가 짱짱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흐물흐물해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주름이 생기게 돼요. 아래 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주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이 주름의 수직방향으로 네, 이렇게 필러를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힘이 짱짱해지면서 주름이 많이 완화가 되게 돼요. 시술 직후에는 그렇게 막 주름이 펴져 보이지 않겠지만 3-4주 지나면서 피부가 짱짱해지고 주름이 많이 개선되게 돼요. 이렇게 3-4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시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맨날 기대치보다 결과값이 낮은 그런 시술만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기대치보다 결과가 나은, 좀 더 나은 시술을 말씀드리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예약 두둥탁!
옆턱 주름, 생각보다 치료 결과가 괜찮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시면 고민상담 채널을 제가 오픈해놨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자,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